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100초 안에 보는 신간 코너에서는 2016년 12월 달에 손을 보였던 일본 경제신문의 전직 신문 기자이자 한국어에 능통하고 또 한국 경제에 아주 해박하신 분이 쓰신 한국 경제 돈의 배반이 시작되다는 책입니다. 20년의 일본의 장기 불황이 주는 메시지인데 한국 경제 돈의 배반이 시작되다. 지금 이 책을 우리가 읽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한국 경제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간에 일본식 장기 불황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시의 일본인들도 잠시 서쳐가는 불황 정도로 생각했습니다만은 1년이 가고 3년이 가고 5년이 가고 10년이 가면서 마지막으로는 20년 불황까지 번져가게 되죠. 그런 부분들을 잘 다루고 있으면서 한국이 무엇을 배워야 될 것인가, 장기 불황이 펼쳐지게 되면은 또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는가, 이런 부분들을 다루었습니다만은 항상 불황이라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불안 기간 동안에 일본 경제에서 무려 17명의 과학계통의 노벨상 수상자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작가 이야기 아주 재밌습니다. 사람들은 좀 더 깊게 생각하게 된다. 주가라든지 땅값이라든지 물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다 떨어진 그런 현상을 잘 설명했기 때문에 일본의 장기 불황으로부터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현장 리포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 경제 돈의 배반이 시작되다. 일본 작가의 글을 소개해드렸습니다.